첫 소식입니다. 요즘처럼 추운 겨울엔 운동량이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하는데요. 남동구 보건소가 가천의대 길병원과 함께 매주 한 번씩 주민들을 위한 건강 강좌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예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여러 주민들이 남동구 보건소에 모여 열심히 강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천의대 길병원과 남동구 보건소가 함께 무료로 진행하는 만성질환 건강 강좌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이날 강의는 가천의대 길병원 가정의학과 서희선 교수의 진행으로 성인의 만성질환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고혈압과 당뇨에 대한 예방과 관리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주요 만성질환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지속적인 관리와 유병률 감소 및 사망과 장애를 최소화하고 고혈압, 당뇨에 대한 전문 지식과 건강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또한 이날 강의 시간에는 주민들의 혈당을 직접 측정해 자신의 상태를 파악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으며 앞으로 매주 수요일마다 심혈관 질환과 대사 증후군 등의 다른 만성질환에 대한 강좌도 꾸준히 열릴 계획입니다. 민트TV 뉴스 이예진입니다.